자, 서희 통문장 도란 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네요. 그래서 I am 그 다음 뭐? Family. 오케이. 그래서 in the San Diego Zoo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으면 돼요? 우리말로 먼저 이렇게 묻겠죠. 너는 너의 가족과 함께 어디에 있니? 라고 물을 거고요. 잠시만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are you? With your family. 그렇지, with your famil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고. 이거 무슨 격? 소유격이죠.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계속해서. It is. In Balboa Park. Park. San Diego 이런 되겠죠? 자, 그래서 it은 뭐 되시웠어요? 더 zoo 아이고야, 더 zoo 되시왔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그 동물원은 샌디에고에 있는 바보아 파크에 있다. 그럼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럼 우리 말로 뭐라고 물으면 돼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is the zoo? 그렇지. 그러면 동물원 위치를 얘기한 거 맞아요? 맞죠? 동물원 위치가 샌디에고의 발보아 파크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본인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랑 함께 있는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동물원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Very large. 오케이. 그러면 very larg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very large만 뜻을 얘기한 거예요. very large의 우리말 뜻을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매우 넓은이죠. 그러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자, 얘는 얘를 꾸며주는 거고요. 주인공은 얘거든요. 예, 이 친구. 무슨 시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동물은 어때? How is this zoo?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0.4 square kilometers. 따라하세요. square kilometers. 그러니까 is about 0.4 square kilometers. It is about 0.4 square kilometers. square가 제곱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it은 뭐 되신 것 같고 This zoo, 이 동물원 대신 왔고 지금 이 문장은 어떤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동물원의 크기를 얘기하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뭐 킬로미터 0.4제곱킬로미터 이렇게 해봤자 어느 정도 큰지 느낌이 옵니까?
느낌이 와요? 뭐 평상시에 막 제곱킬로미터 이런 거 많이 봤나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느 정도 큰지 모를까 봐 다음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를 모를까봐 단어의 뭐뭐의 크기라는 표현을 이 바로 앞과정 단어에서 했어요. 뭐뭐의 크기가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size of. 뭐뭐의 크기? size of. 됐습니까? 뭐뭐의 크기 할 때 the size of.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구의 크기? The size of 지구 하면 되겠죠? The size of the earth. 태양의 크기? The sun. 달의 크기?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that is부터 다시 읽어주세요. the는 필요 없고요. 이렇게? 그럼 얘는 없어도 돼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고쳐서 읽어볼까요? That is the size of porting soccer field.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요? 어디 틀렸는데요, 지금? 오케이, hey, 책 한 권? 책 두 권? 안 해? 그러면 40개의 축구장? 뭐 이거를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고 그건 아이고야 똑같고요. 모르겠어? That is the size of 40 soccer fields. Fields, 그렇지. 알겠습니까? 왜 선생님이 책 한 권, 책 두 권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이거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얘들은 여럿일 때 꼭 여럿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한 놈들이야. 축구장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말 굳이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이게 영어와 우리말에 뭐가 다른지. 근데 니들 나중에 중학교 올라와갖고 이거 서술형 시험이라고 쳐. 서술형 시험 이거를 영어 이렇게 한글로 쭉 써놓고 이걸 영어로 쓰래. 그러면 막 열심히 잘했어 잘했는데 이렇게 해갖고 틀린대 애들이. 그러면 나중에 채점 받고 나서 뭐라 그런지 알아? 어 S 안 써서 틀렸어. S 안 쓰면 틀립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o, it has a lot of animals. A lot of animals. 해야 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 됐습니까? 계속해서 it은 이럴 때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비인칭 주어라 그래요. 인칭 대명사라 그래요. 인칭 대명사라 하죠. 비인칭 주어 사용하는 경우 읽어보세요. It is cold. 오케이. 해석해보세요. 춥다.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는 it과 그것이라고 해야만 하는 it이 다르다. 똑같이 생겼지만 다르다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오케이. 잘했어요. 자, there도 1번 뜻과 2번 뜻이 있다 했죠. 지금은 틀림없이 there가 뭐랑 같이 사용됐으니까? be 동사, is, are 이런 거랑 같이 사용됐으니까 there의 뜻은 뭐고?
아무 뜻이 없고, 이렇게 합쳐서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얘를 봤더니 하나가 있대, 여럿이 있대. 오케이. 대략 700마리의 동물들,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가 아니죠. 자, here는 우리말로 뭐 대신 왔어요? 이렇게?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뭘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here는 이제 영어로 생각해 볼까요? 뭐 대신 왔죠? 아이고야, 됐습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앞재미 씨, 중학교 가면 뭐라 그런다? 전치사. 됐습니까? 무엇? 그 동물원. 어디에? 그 동물원 안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white foxes, anacondas, and 오케이. 계속해서 있다 표현이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시작해도 같은 뜻을 전달될 수 있는데 아마 책에는 이걸로 시작은 안한것 같아요. 있다 얘기하고 있나요?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마침표를 찍을 수 없네요. 네? 응!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지금 보니까 누가, 이 부분이 누가 부분이 주어 동사라고 합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이게 주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동사네요. 누가? 레드팬더들이. 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 이것도 분명히 누가다가 돼야 되는데 누가다만 주어 동사 만드는 방법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세 가지죠. 중2 되면 네 가지 배울 거고요. 뭐가 있죠? 뭐죠 지금? 그래서 다시 읽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드디어 마침표 찍을 수 있게 됐고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죠.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로 먼저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말로 먼저 만들어 보세요. 겠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What is your animals? 애니멀즈는 못하죠. 여기에 is 있죠. is는 몇 개랑 놀아요? 그래서 뭐예요? 오케이. 그래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 뭐니? What is your favorit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your favorite animal? 했더니?
오케이. 재훈은 준비되면 일단 시험 치고 나서 기다려. 오늘 단어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이렇게 한다고? 오케이. 자, they aren't giant pandas의 뜻을 써줄게. 'They aren't giant pandas'는 이런 뜻이에요. 걔들은 자이언트 팬더가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인데요. 자, 이거하고 이거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얘기거든요. 뭐라고? They are not? 이렇게? 얼라이크는 닮은이란 어떤 시입니다. 뭐라고요? They are not like giant pandas. 자, 글 내용하고 상관없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They don't like giant pandas.' 이건 무슨 뜻이에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 중에서 뭐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They don't like giant pandas. 잘 안 해. 그래, 하다시 둔지 안 해. 얘는 무슨 뜻이에요? 오호, 이 친구 바래. 자, 선생님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어떤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고 문장 속에 들어가서 뜻이 결정될 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like 제일 먼저 배운 1번 뜻은 뭐? 두 번째 뜻은 뭐? 오케이. 그러면 네가 분명히 They don't like giant pandas가 하다시라며. 그럼 여기에 like 뜻은 뭐야? 그럼 They don't like giant pandas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이건 자이언트 팬더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밑에 방금 살펴봤던 They aren't like giant pandas는 이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 그럼 like가 뭐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하다시가 아니란 얘기고 like가 하다시가 아니라면 무슨 뜻이야? 자, 요렇게 해서 무슨 뜻 된 거예요? 또는 자이언트 팬더 같은 어떤 자이언트 팬더 같은 어떤 시인데 어떤 시 앞에 뭐 있어? 어떤 자이언트 팬더 같은이야? 어떤 동물 자이언트 팬더 같은 어떤 시 앞에 지금 뭐 있어?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걔들은 자이언트 팬더 같다. 걔들은 어떻다? 자이언트 팬더 같은이다. 같다.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같지 않다가 된 거예요. 자, 아까 like의 뜻을 좋아하다라고만 생각하면 중학교 올라가서 큰일 나요. 알겠습니까? 하다시로 쓰였을 때 like는 좋아하다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자, they are red bodies의 뜻을 써줄게.
자,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랑 또? 있다. 그럼 내가 이 뒤에 뭐라고 더 쓸 것 같아, 우리말로? 가지고 있다 이래요? 아, 얘가 뜻이 이다, 있다라네. 어? 근데 여기다가 가지고 있다라고 쓰겠어요? 이렇게 쓰겠지? 데이 아 레드 바디즈는 걔들은 빨간 몸통 걔들은 이 데이가 일단 못 잊어왔어요. 대신 왔죠? 레서 팬더들은 빨간 몸통, 동물인 줄 알았더니 몸통이래요. 팔다리는 어디 가고. 응? 갔더니 레서 팬더들 팔다리 없고, 뭐, 머리도 없고, 막 몸통만 있어. 지금 네가 얘기한 건 뭐는 뭐다 라고 얘기한 거야? 뭐는 뭐다. 알고 봤더니 동물인 줄 알았더니 몸통이야. 어? 자, 이 문장 끊어 읽게 해볼까요? 끊어 읽기는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고 잘라주는 거라고 했어. 누가? 라는 질문이죠. 이거.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냐면, 무엇이 보이죠? 무엇.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렇게 끊기겠네요. 응? 혹시 이거 영어로 뭔지 몰라요? 뭔데요, 이거? 그래. 무슨 they are red bodies야? They are red bodies가 아니고 뭐예요? 어디가 틀렸게? 누가? 다. 안만 길어봤자. 안녕하세요. 지금 요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아, 비동사 여기? 오, 비동사? 와우. 이런 게 보여? 저희는? 나는 앞만 봐도 안 보이는데. 어? 희한한 일이네. 지금 저희가 말한 they has red bodies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그들이. 이게 누가 다 아니야? 누가 다?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지금? 어?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중에서 구분하기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요렇게 다 출연했는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얘 뜻이 뭐예요? 그럼 무슨 시예요?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그 중에서 뭐예요? 어? 하다시 더즈? 하다시 더즈는 하다시 속에 두가 들어있거나 더즈가 들어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했었던 일을 얘기할 땐 디드가 들어간다라고 배웠죠? 그럼 여기 왜 그러면 여기에 더즈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자,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나의 아빠는 가지고 있다. My dad have. 오케이, my dad. 안만 길어봤자. 이런 게 어딨어, 이 세상에. 어? 어떻게 고쳐줘야 돼? 나의 아빠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have의 뜻이 뭔데? 그러면 나의 아빠가 가지고 있다가 my dad is have면 그러면 이것도 그럼 똑같이 얘는 왜 이렇게 안 해줘요?
왜 나는 가지고 있다는 I am have가 아닐까요? 이거는 내가 책을 가지고 있다는 I am have a book 이렇게 하나요? 그러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답할 수가 없지. 이런 건 없으니까. 어? 난 책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서희야? 어? 왜 이렇게 하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죠? 그 중에 뭐예요? 그럼 나의 아빠가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 지금 has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서희가. 어? has는 자, 도어나 has가 어떻게 만들어져? have 속에 does가 들어가면 have's가 아니고 has가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표현 they has로 하면 지금 어?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does가 들어있는 건데 어떨 때 does가 들어있는 하다시를 쓴다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습니까? 어? 이게 누가 단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일 텐데 they가 he, she, it입니까? 아니잖아요. 어?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하다시 중에서 do야, does야, did야? 그러면 they has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어? 그러면 총 몇 개 틀린 거지? 뭐 틀린 게 왜 이렇게 못 쓴 게 왜 이렇게 많아? 일단 못 쓴 것부터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세요. 그 외에도 쓴 것 중에 틀린 게 있네요. 이거 누가 나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지금? 지금 네가 누가 그들이 뭐 한다 가지고 있다를 they are have 누가 그들이 뭐 한다 가지고 있다 이게 누가 다고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게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응? 이거 뜻이 뭐예요? 그럼 무슨 시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다가 they are have면 그러면 그들이 간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합니까? 어? 왜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간다라는 표현은 왜 they are go가 아니고 they go일까요? go의 뜻이 가다란 뜻이야. 만약에 go의 뜻이 가는 이란 뜻이었으면 어 알겠어. 가는이면 무슨 시야?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지. 어? 자 그들은 행복하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 이렇게 해야 되지. 어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 하면 해피 때문에 그래. 해피의 뜻이 뭐야? 어 행복하다가 아니라서 어떤이라서 어떻다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아 참네. 그럼 여기 어디가 틀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똑바로 다시 읽고 달란 말이에요. 그냥 수학 공식 풀듯이 얘기하지 말고 올바른 표현은 뭐다? 초등학교 6학년 내내 이거 배웠어요. 중학교 때 이거 하니까 They are have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해. 이 세상에 They are go도 아니고 자 우리말하고 영어가 뭐가 다른지 좀 무슨 시냐에 따라서 뭐가 필요할 때가 있고 뭐가 필요 없을 때가 있어서 선생님이 그동안 계속해서 이게 무슨 시냐고 물어봤어 너한테. 어? 자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겠어요? 이렇게 묻겠지.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묻겠지. 어? 이렇게 하면 틀렸겠지. 근데 카페 가르쳐준 거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읽고 뜻도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What are you like? 이건 뭔 뜻일까요? 너는 무엇과 같니?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뭐 오늘 다 끝내겠나? 끝내겠다. 계속해서 What자, 뒷부분 조금 더 공부하고 오세요. 헤이, 해민.